안녕하세요, 아로시입니다. 오늘은 철근의 밀시트와 화학성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철근 밀시트와 KSD-3504를 알아야 할 이유. 일반적으로 철강제에 납품 시 제조사로부터 밀시트가 제공됩니다. 밀시트란 이 제품이 규격에 따라 생산이 잘 되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품질검사 성적서와 같은 문서입니다. 철근의 경우에는 KSD-3504라는 규격을 따르게 됩니다. 현업에서는 어떤 자재를 가리켜 KS 제품이다 아니다라는 말을 종종 하는데요. KS 품목은 해당 자재를 만들 때 이러이러하게 만들어주세요라는 요구사항들을 국가표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KSD-3504라는 규격을 펼치면 철근의 모양은 이렇게 해주시고 화학성분은 이렇게 해주시고 기계적 성질은 이런 정도로 맞춰주세요 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KS 품목이면 보통 KS 인증된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하게 되므로 품질 관리가 간소화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철근 밀시트라는 문서를 받으면 KS 규격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구매한 철근이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규격에 맞게 잘 제작되었는지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밀시트에서는 화학성분과 기계적 성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중 여기서는 화학성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철근과 화학성분. KSD-3504에는 화학성분 항목이 있습니다. 밀시트를 받으면 1차적으로 이 기준에 맞는지 대조를 해보아야 합니다. 수치만 확인해보아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간략하게 의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철근은 철계 재료이고 강에 속합니다. 따라서 KSD-3504도 철의 5대 원소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철의 5대 원소란 탄소, 규소, 망간, 인, 황입니다. 탄소. 탄소가 증가하면 항복 강도와 인장 강도가 증가합니다. 반면 수축률과 연성은 저하합니다. KSD-3504의 화학성분표에서 공란으로 된 것은 특별히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망간. 망간은 탈산제로 작용합니다. 산소를 제거해 균질한 조직을 형성합니다. 탄소와 같이 강도와 경도를 증가시킵니다. 규소. 규소도 탈산제로 작용합니다. 규소는 0.2에서 0.4%일 때 연신율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지만 2% 이상이 되면 반대로 인성이 감소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인지 KSD-3504에서는 일반용 철근에 대해 2019년도에 0.6 이하라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인과 황. 인과 황을 살펴보면 대략 0.04 이하로 매우 낮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과 황은 일반적으로 불순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인은 경도를 향상시키고 황은 가공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인성을 저하시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 밖에 내진 철근에만 해당되는 구리 그리고 용접 철근에 해당하는 질소가 있습니다. 구리는 잘 늘어나고 펴지는 전성과 연성이 있습니다. 질소는 용접 시 융착 금속과 반응하여 용접부의 기공과 같은 분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철근 종류별 특성 차이. 앞에 화학성분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눈에 보입니다. 첫째, 일반 철근은 탄소량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철근의 강도는 탄소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SD300에서 SD500을 살펴보면 탄소 함량에 관한 별도의 기준값이 없습니다. 즉, 규소, 인황만 관리합니다. 일반적인 철근은 화학적 성분은 크게 문제시하지 않고 항복 인장과 같은 기계적 성질만 만족하면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두 번째, 용접용 내진, 고강도 철근은 탄소 당량을 규정한다. 탄소 당량은 탄소와 유사한 성격이다 정도로 기억해도 좋을 듯 합니다. 탄소 당량은 용접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인데요. 철강제의 단단함과 용접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강의 기계적 성질과 용접성은 화학성분에 따라 결정됩니다. 철강제 용접 시 열 영향분은 경화되어 품질 저하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탄소이고 탄소만큼은 아니지만 불순물으로서의 영향을 미치는 원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원소들을 모아서 탄소의 영향을 1로 보고 탄소 대비 미치는 영향력을 환산해 본래의 탄소량에 더한 값이 탄소 당량입니다. 탄소 당량이 높을수록 경화되기 쉬워서 인성 저하와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당량은 상한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탄소 당량이 높을수록 깨지기 쉽고 불순물이 많다. 그래서 용접도 어렵다.
일정한 값 밑으로 규제를 하자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용접용 철근은 당연히 탄소당량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탄소량 규정과 탄소당량 규정 모두 있습니다. 내진용 철근도 탄소량 규정과 탄소당량 규정이 모두 있습니다. 내진 철근은 일반 철근에 비해 유연성이 좋아야 합니다. 변형이 시작되는 항복점으로부터 시작해 끊어지는 지점, 즉 인장점까지 일반 철근보다 훨씬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당량 제한은 직접적으로는 용접에 관련한 규정이지만 여러가지 불순물 역할을 하는 합금원소를 관리하기에 고품질 철근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 SD600 이상의 고강도 철근은 탄소량 규정은 없으나 탄소당량 규정은 있습니다. 과거에는 SD400을 고강도 철근이라 지칭했으나 요즘 나오는 자료들을 살펴보면 SD500, SD600을 혼용해서 고강도 철근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혹은 SD500을 고강도, SD600을 초고강도하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밀시트를 받으면 KS 규격에 맞는지 화학적 성질과 기계적 성질을 위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KS 규격에서 일반 철근은 탄소량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규소 인황만 관리합니다. 셋째, KS 규격에서 SD600 이상 고강도 철근은 일반 철근의 원소 항목에 탄소당량을 추가로 관리합니다. 넷째, KS 규격에서 W가 붙은 용접용 철근과 S로 표기되는 내진용 철근은 탄소량과 탄소당량을 관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철근 커플러의 전문가 아로시였습니다.